그러니까 바로 뒤. 그러니까 45분, 아까 35초까지 5도 정도라고 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 시간이잖아요. 몇초 전. 그 위에다 딱 놓으니까 사실은 136도까지 우로 갔다가 좌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 최소 우타 7.1도 넣었구나. 그리고 아까 COG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COG 데이터 그때 헤딩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 값이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그걸 알아낸 거죠. 아, 우타 7.1도 넣고 방향전환 했구나.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묘한데?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 코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다음 코스를 제가 각도를 돌린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번에는. 예. 네. 그리고 아까 내려오던 각도에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사물들은 각도를 돌릴 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돌려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45분 23초에서 45분 35초로 갈때 각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서 좌로 꺾어져 갖고 이 위치에서 45분 23초에서 46분 46초로 가는 방법은 우타를 넣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회전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가야 돼요. 배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이 그죠? 방법밖에 없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은 딱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처럼 요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숫자들을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배를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가면 될 것을. 네. 아, 그리고 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는 후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륜이 아니에요. 앞바퀴가 방향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스크루에서 이 방향타를 갖다 갖고, 그러니까 뒷바퀴가 방향을 꼭 미리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하간에 왼쪽으로 배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걸, 요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던 둘라 에이스 문예식 선장님이라고, 이분 초반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최초 CNN 인터뷰하고, JTB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 했었는데, 45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45분부터 세월호를 주시했다고 그래요. 왜 주시했냐는 이유가,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스로 우회로 와서, 자기가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주시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라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데이터하고 합치면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을 이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해외 AS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국내에서 뭐 국회의원실들을 통해서 이거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데이터들도 있죠. 그런 데이터 또는 진도 BTS에서 나온 레이더 영상들 이런 걸 가지고 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다른 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45분 때 배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었다. 좌우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걸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S자 곡선이 나와요. 세월호가 사고 2분 전까지, 5분 전에서 2분 전까지 S자 곡선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픽으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표기를 해 나갔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그재그 운항 때문에 무슨 도대체 왜 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헤딩 값이 136.5도 거의 137도에서 결론이 뭐냐면 137.9도 그러니까 138 정도 1도? 그냥 그러니까 이건 방향 전환도 아니고 그냥 가도 될걸 괜히 좌로 꺾었다 괜히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오던 문예식 선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박되지 않은,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흔들려요.
배가 더 밸런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근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각도가 사실은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과연 그 지그재그가 이렇게 작은 각도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세월호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승선했던 승무원들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부분에 배가 불안정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발라스트 펌프도 만졌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배는 많이 안 움직여요. 좌타 5도, 뭐 우타 5도 이거 해봤자 까딱 없어요. 근데 세월호는 뭐냐면 보건성이 약하다라는 말은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꺾어도 배가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 세월호 그 하고 똑같은 그 배 있잖아요. 그 배 항해사 그때 뉴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 오하마나 5도 10도 이상 절대 안 꺾는다. 5도를 틀 때도 조금씩 조금씩 꺾는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배라면 우타 7도, 좌타 4도, 우타 5도 이게 뭐 별거야? 볼 수 있겠지만 이 배는 보건성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려요. 휘청거렸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휘청거렸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똑바로 오면 되는 길을 이렇게 좌우로 꺾어서 갔느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술 취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는 운전. 정확하게 네.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부 발표하고 왜 문제니까 제가 말할게요. 선원들도 여기서 우로 변침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로 변침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최초 우타를 넣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냥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다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이때까지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숫자들을 다 모으고 꼼꼼하게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말을 듣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고 했다 보니 이 배가 갈짓자로 갔더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배가. 여기서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배에 묶여있던 화물들을 흔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여기가 이건 추론이에요? 네, 추론입니다. 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추론. 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네, 자. 이때가 사고 2분 전까지입니다. 2분 네. 전까지, 그러니까 사고 5분 전부터 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네. 다시 하늘에서 봅니다. 예. 네. 이게 사실 그 결정적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 2분 전에 시작돼서 맨 위에 배 보세요. 오른쪽으로 꺾여 있죠. 여기에 160도 가까이 돌아가 있거든요. 이게 HDG가 159.1 예. 일대입니다. 오른쪽으로 네. 확 돌아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고가 시작됐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가 지금 발생하는 순간에 세월호가 되게 극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던진 데이터라고 봐요, 저는.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세월호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사고 2분 전에서 사고 58초 전으로 가면 배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배가 틀려 있을 때 저 위치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면 어떤 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저 배가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지금 회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네. 데이터는 이렇게 쭉 만약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쭉 가다가 해서 활 꺾었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배는 조건이 32.4km로 고속으로 달리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화물선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로도 32km로 막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21도를 급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저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아야 돼요. 드리프트 해야 되지. 확 돌려서. 네. 네. 근데 이걸 항해사한테 얘기하니까 배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드리프팅 기술 이런 게 불가능하대요. 이거 이 상태에서 45분 32초로 사고 나는 순간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요. 네,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대요. 데이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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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데 이런 궤적을 남기려면 실제 어떻게 움직였어야 하는 거냐. 예. 예.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보면 세상에 어떤 차도 선박도 그대로 갔다가 제가 아까 이제 후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루가 이 엉덩이를 잘 보세요. 배의 엉덩이. 엉덩이가 일직선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선 라인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오른쪽으로 휙 틀었어요. 21도나. 이게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 나올 수 없는 코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점선에 그 순간에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이해하고 봤더니 뱃머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배가 기울어지는 방법은 그 이전에 이렇게 크게 틀어서 배가 큰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휘감은 거죠. 크게 아주 큰 각도를 내기 위해서 배가 휘감은 거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월호 승무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배가 많이 돌았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여기가 변칙 구간이거든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마치 일본 쪽으로 갈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좌타를, 좌회전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여기서 140 정도, 138, 139, 100, 139에서 140으로 똑바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연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정부가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손실됐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가 어디 구간이냐면 좌로 최고점으로 꺾인 순간 여기가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도 발견 못 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을 정확히 어떻게 갔나를 처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어떤 항해사분을 만나서 이게 세월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배가 가야 됩니까? 좌로 가서 이걸 보여준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한 거죠. 이 코스 말고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월호 항해사나 조타수 말대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튼 것과 좌측으로 와서 우측으로 튼 것의 차이점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잘 보시면 138도거든요. 사고 58초 전에. 근데 원래 가려던 목표가 145도였대요. 자기네들의 목표가. 그러면 7도만 돌리면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우측으로 7도만 돌리면 되는데 좌로 꺾었다가 우측으로 가면 배는 넘을 거예요. 거의 배 각도가? 가까이. 예, 각도가. 이 이야기는 더 많이 쭉, 꺾어야 돼요. 그렇죠. 쭉 가다가 그냥 꺾으면 몇 7도밖에 안 꺾이는데 이렇게 틀면 배가 많이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해수부 자료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지나가던 상선 VDR이라고 하여튼 기록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YTL에서 한창 시끌벅적했던 뉴스 화면이거든요. 이때 막 뭐 1초에 뭐 10도 변점했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초반에 나왔던 데이터. 네, 그런데 사실 해수부가 이제 그 똑같은 데이터를 뭐라 그랬냐면 그 140도로 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시점을 그때 해수부가 발표하면서 48분 44초다. 12초가 아니라 한참 전께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다가 새롭게 갱신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COG 말씀드렸잖아요. 150도, 140에서 150도로 갔다 할 때 140도의 COG 값이 나와요.